치악산자락에서 내려다본 원주 시내의 모습입니다. 희뿌연 먼지가 도심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25일 정오 기준 원주 반곡동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 마이크로그램. 지난주 서울, 경기 등 중부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뒤 해제됐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농도가 짙어진 겁니다. 도내에서도 원주를 비롯한 영서 일부 지역에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WHO와 환경부 모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영동 지역을 제외한 강원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 가운데 60%는 국내 대기 정체 때문이고 나머지는 중국발 스모그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통해 국내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도 원주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다량 배출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동원해 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하는 공장 등에 대해 상시 감시를 벌일 수 있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첨단 감시 장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업체 직접 가서 공무원들이 점검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의심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 배경농도를 측정해서 의심이 되는 사업장만 위주로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의 또 다른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수도권의 노후 경유차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와 춘천에서 시범 적용됩니다. 노후 경유차는 정확히 말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지난 2002년 7월 이전 출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운행 제한 조치를 어기다 단속 카메라 등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속 지점이 7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CC 카메라에 카메라를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도 12월부터는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은 다음 날 6시부터 21시까지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면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덴탈 마스크보다 유해물질 입자를 막을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